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6과를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6과부터 30과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송혜정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16과를 공부합니다. 16과의 제목은 같이 등산하는 게 어때요? 입니다. 16과에서 우리는 어떤 문법을 공부할까요? 첫 번째, AV 는 게 어때요? 이 문법을 공부할 거예요. 두 번째, N에 대하다. 이 문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16과 본문에서 오늘 문법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먼저 본문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르갈 씨, 발표 주제가 뭐예요? 제 취미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취미가 뭔데요? 제 취미는 등산이에요. 주말에 등산을 자주 가요. 저는 등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다음에 저하고 같이 등산하는 게 어때요? 좋아요. 저도 같이 갈래요. 네, 여러분, 16과 본문 대화를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취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는 게 어때요? 이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문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먼저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번 방학에 한국 여행을 할 거예요. 한국에서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한국 여행을 하고 싶어요? 할 거예요? 어디에 가면 좋아요? 물어봅니다. 친구가 답합니다. 제주도에 가는 게 어때요? 말합니다. 제주도, 저는 생각해요. 제주도가 좋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봐요. 어때요? 입니다. 제주도에 가는 게 어때요? 제주도에 가요. 가는 개가 있어요. 개는 가는 것이 어때요?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배웠어요. 제주도에 가는 것이 어때요?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는 게 어때요? 이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가는 게 어때요? 이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제주도, 저는 제주도가 좋아요 생각합니다. 친구한테 친구의 생각은 어때요? 는 게 어때요? 물어봅니다. 다른 대화도 한 번 더 볼 거예요. 혼자 운동하는 것은 힘들고 심심해요. 혼자 운동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요? 심심해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아가 말합니다. 저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게 어때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아, 혼자 운동하는 것이 힘들고 심심해요? 혼자 운동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운동을 해요. 그것이 어때요? 물어봅니다. 이때 저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문법 AV 는 게 어때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다시 봅니다. 익다, 먹다 두 개의 AV가 있어요. 다 앞에 받침이 네, 있습니다. 받침이 있습니다. 이때 문법은 는 게 어때요? 입니다. 받침이 있어요? 는 게 어때요? 그럼 받침이 없는 단어는 어떻게 써요? 여기에 단어 가다, 보다 두 개가 있어요.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는 게 어때요? 여러분, 쉽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는 게 어때요? 같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살다 이 단어를 보여줍니다. 살다 받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받침이 뭐예요? 르 받침입니다. 살다입니다. 르 받침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배웠어요. 그러면 는 게 어때요? 앞에 살다 르 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사는 게 어때요? 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살는 게 어때요? 안 됩니다. 살 아니에요. 사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법 AV는 게 어때요는 AV 뒤에 사용합니다. 의미는 저는 이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이것이 괜찮아요. 친구한테 어때요? 물어보는 의미예요. 자, 오늘 문법을 사용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더 연습해 볼까요? 네,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연습은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이에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나가 대답할 거예요. 나의 문장이 무엇입니까? 조용한 음악을 듣다입니다. 제가 생각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조용한 음악을 들어요? 괜찮아요. 친구한테 물어봐요. 이것이 어때요? 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음악을 듣다 여기에 AV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듣다, 듣다가 AV입니다. AV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같습니다. 여러분이 배웠어요? 그럼 나의 답을 우리 만들어 볼까요? 문법을 사용해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네,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게 어때요? 입니다. 듣다, AV 뒤에 는 게 어때요? 이것이 어때요? 물어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질문이 같아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나가 제가 생각해요. 좋은 방법은 따뜻한 우유를 마셔요. 이것이 좋아요. 친구한테 어때요?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따뜻한 우유를 마시다의 AV는 네, 마시다입니다. 마시다 뒤에 는 게 어때요를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요? 네,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게 어때요입니다. 마시다 AV 뒤에 는 게 어때요? 하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잘 만들고 있어요? 3번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잠을 자기 전에 휴대폰을 안 봐요. 이것이 좋아요. 오늘 문법을 사용할까요? 잠을 자기 전에 휴대폰을 안 보다, 안 봐요. 여기에 AV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문법을 붙여볼까요? 오늘 문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잠을 자기 전에 휴대폰을 안 봐요. 이것이 좋습니다. 안 보는 게 어때요? 하고 물어봅니다. 휴대폰을 봐요? 아니요, 안 봐요. 안 보는 게 어때요? 저는 생각해요. 휴대폰을 안 보는 것이 좋아요. 친구한테 이것이 어때요? 물어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나가 말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드리다. 어머니께 아름다운 꽃을 드려요. 저는 아, 이 생각이 좋아요. 친구는 어때요? 물어봅니다.
아름다운 꽃을 들이다. 여기에 문법을 사용해요. 어떻게 만들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요. 아름다운 꽃을 들이는 게 어때요? 꽃을 들이다 뒤에 는 게 어때요? 썼습니다. 여러분, 꽃을 들이다, 들이다는 무엇의 높임말이에요? 네, 주다의 높임말이에요. 꽃을 친구한테 줍니까? 아니요, 어머니께 줍니다. 그래서 주다 아닙니다. 드리다 사용합니다. 어머니께 아름다운 꽃을 드리는 게 어때요? 입니다. 마지막 5번이에요. 어머니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요. 이것이 어때요?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생각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게 어때요? 편지를 쓰다 는 게 어때요? 이렇게 연습했어요. 여러분, 답을 만들어 보세요. 연습 다섯 개를 했습니다. AV의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같습니다. 는 게 어때요? 선생님하고 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연습이에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번을 봅니다. 방학인데 뒤에 여행을 가다, 여행을 가다가 있습니다. 방학이에요. 여행을 가다. 저는 생각해요. 지금 방학입니다. 여행을 가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친구는 어때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행을 가다, 이것이 어때요? 물어볼 거예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네, 이렇게 만듭니다. 방학인데 여행을 가는 게 어때요? 쉽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2번을 볼까요?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같이 공원에 가요. 어때요? 물어봅니다. 가다 AV예요. 자, 2번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생각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날씨가 좋은데 같이 공원에 가는 게 어때요? 공원에 가요. 가는 게 어때요? 입니다. 3번 봅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하면 잠깐 쉬어요. 이것이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물어봅니다.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면 잠깐 무엇입니까? 네, 조금 짧은 시간입니다. 잠깐 쉬어요. 어때요? 입니다. 어떻게 말해요? 네, 너무 피곤하면 잠깐 쉬는 게 어때요? 입니다. 자, 4번입니다. 월세가 비쌉니다. 월세가 비싸면 친구하고 같이 살아요. 어때요?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네, 이렇게 합니다. 월세가 비싸면 친구하고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달라요? 친구하고 같이 살다 받침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사는 게 어때요? 아닙니다. 사는 게 어때요? 입니다. 마지막 5번이에요. 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같이 놀아요. 어때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5번도 같이 놀다 받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봅니다. 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같이 노는 게 어때요? 놀 아닙니다. 노입니다.
노는 게 어때요?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선생님도 생각해요. 여러분이 모두 노는 게 어때요? 말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 연습입니다.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 머리가 아파요 말합니다. 친구가 말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약을 입니다. 친구가 머리가 아파요 말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해요. 친구가 머리가 아파요? 저는 생각해요. 무엇이 좋아요? 약을 생각합니다. 약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좋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약을 뒤에 여러분은 AV를 생각해야 돼요. 약을 사다 입니까? 머리가 아파요. 약을 사요. 약을 사요. 이렇게 말하는 것. 네,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약을 맞습니다. 먹다 입니다. 머리가 아파요. 약을 먹어요. 이것이 어때요? 저는 생각해요. 약을 먹는 것이 좋아요. 친구한테 어때요? 물어봅니다. 약을 먹는 게 어때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2번을 볼까요? 친구가 말합니다. 한국어 듣기 연습을 하고 싶어요. 친구는 한국어 듣기 연습을 많이 하고 싶어요. 이 말을 들었어요. 저는 생각해요. 어떤 것이 좋은 방법입니까? 나가 생각합니다. 한국 노래를 자주, 그리고 뒤에 AV를 쓸 거예요. 여러분, 보통 노래를 뒤에 어떤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은 노래를 부르다 이 말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한국 노래를 자주 불러요, 어때요? 하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때요? 좋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가가 말했어요. 한국어 듣기 연습을 하고 싶어요. 말하기가 아니에요. 노래 연습이 아니에요. 듣기 연습을 하고 싶어요. 그럼 한국어 노래를 불러요? 아니요. 별로 좋지 않아요. 무엇이 좋습니까? 네, 맞아요. 노래를 들어요. 듣다가 좋습니다. 여러분, 듣다를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네, 한국 노래를 자주 듣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알아요? 이제 3번입니다. 친구가 말해요. 요즘 살이 많이 쪘어요. 살이 쪘어요. 무엇입니까? 네, 뚱뚱해졌어요. 뚱뚱해요 입니다. 살이 많이 쪘어요. 조금 고민이에요. 그럼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매일 운동을 입니다. 운동을 뒤에 어떤 AV를 써요? 여러분 모두 압니다. 네, 맞아요. 하다 입니다. 운동을 하다. 하다 뒤에 는 게 어때요? 문법을 사용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대화합니다. 4번이에요. 주말에 약속이 없어요. 친구가 말해요. 주말에 약속이 없어요. 조금 심심해요.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저하고 같이 영화를, 여러분 주말에 친구를 만나요. 저하고 같이 영화를 뒤에 어떤 AV가 좋아요? 네, 보다입니다. 영화를 봐요. 이것이 어때요?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영화를 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모두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좋아요. 마지막 5번입니다. 발표를 혼자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친구가 힘들어요 말합니다. 친구가 왜 힘들어요? 발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준비해요. 발표를 혼자 준비해요. 혼자 뭐예요? 도와주는 친구가 없어요. 같이 준비하는 친구가 없어요. 혼자 준비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말했어요. 그래서 나가 말합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발표를 하고 뒤에 말할 거예요. 혼자 하지 마세요. 저하고 같이 발표를 뒤에 무엇을 쓸까요? 앞에 가 말했습니다. 발표를 네, 준비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준비하다 사용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네, 그러면 저하고 같이 발표를 준비하는 게 어때요? 저하고 같이 준비해요.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좋은 생각이에요. 친구한테 어때요?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는 게 어때요? 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연습입니다.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번에 단어가 3개 있습니다. 주말이에요. 영화 보다. 보다 뒤에 오늘 문법을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네,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주말에 영화를 보는 게 어때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2번입니다. 피곤합니다. 집 쉬다. 여기에 AV는 네, 쉬다입니다. 그래서 쉬다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쓸 거예요. 여러분,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피곤하면 집에서 쉬는 게 어때요?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자, 3번입니다. 숙제 어렵다. 친구 물어보다. 숙제가 어렵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이 네 개의 단어를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까요? 여러분,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숙제가 어려우면 친구한테 물어봐요. 이것이 어때요? 물어보는 게 어때요? 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4번입니다. 한국어 배우다, 한국 외대 가다 입니다. 여기에 네 개의 단어는 어떻게 만들까요?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 외대에 가요. 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면 한국 외대에 가는 게 어때요? 한국 외대에 가요. 가세요. 어때요? 입니다. 한국 외대에 가는 게 어때요? 네, 마지막 5번입니다. 지각하다 않다. 일찍 일어나다. 여러분, 지각하다 무엇입니까? 수업 시간에 네, 늦어요. 수업 시간 시작한 후에 들어갑니다. 지각이에요. 지각하는 것은 네, 안 좋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각하다 아니에요. 지각하다 뒤에 안타가 있습니다. 지각하지 않아요 입니다. 일찍 일어나다가 뒤에 있습니다.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지각하지 않으려면 일찍 일어나는 게 어때요? 일찍 일어나요? 어때요? 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AV 는 게 어때요? 이 문법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2강에서 같이 공부할 문법은 N에 대하다입니다. N에 대하다, 이 문법은 의미가 뭘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볼 거예요. 가 질문합니다. 발표 주제가 뭐예요? 친구한테 발표의 주제, 내용 알고 싶어요? 질문합니다. 나가 말합니다. 제 취미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발표할 거예요. 발표의 내용, 주제가 무엇입니까? 취미입니다. 그래서 제 취미 말하고 뒤에 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말하면 제가 발표할 거예요. 발표의 주제는 내용은 제 취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른 대화를 또 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무슨 책을 읽어요? 책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책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이때 이렇게 말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책이에요. 지금 책을 읽어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국 문화입니다. 그리고 뒤에 에 대한 이 문법을 썼어요. 한국 문화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책 안에 한국 문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N에 대하다 이 문법을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에 대하다, 오늘 문법이에요. 오늘 문법은 앞에 N을 씁니다. N은 모두 같아요. N, 앞에 N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문법은 뒤에 무엇을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이것이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N에 대하다 뒤에 AV를 씁니다. N에 대하다 AV를 쓰면 N에 대하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N에 대하다를 대해서 이렇게 바꿔요. 선생님이 단어를 보여줄 거예요. AV의 예입니다. 이야기하다, 공부하다 두 개의 AV를 선생님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이야기해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한국어 공부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한국어 공부에 대하다,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다가 뒤에 있으면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하다입니다. 무엇을 공부해요? 네, 저는 역사를 공부해요. 공부의 내용이 역사입니다.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역사에 대해서 뒤에 공부하다. 뒤에 AV가 있어요? 그러면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AV가 아니라 다른 말이 있을 때는 또 조금 달라요. 자, 여러분, N에 대하다 같아요. 그런데 뒤에 N이 나옵니다. N에 대하다 뒤에 N이 있으면 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에 대한, 조금 달라요. 여러분, 대해서가 아닙니다. 대한입니다. 뒤에 N이 있어요. 그러면 에 대한 N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단어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공부 모두 N입니다. 이야기하다는 AV예요. 하지만 이야기 이것은 N입니다.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조금 달라요. 공부하다와 공부. 자, 여러분, 공부를 합니다. 공부의 내용이 뭐예요? 저는 역사를 공부해요. 역사에 대해서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런데 뒤에 공부하다가 아니에요. 공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공부 안 됩니다. 역사에 대한 공부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는 문법 N에 대하다는 앞에 N은 그것의 내용이에요. N에 대하다를 쓸 때 뒤에 어떤 단어가 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N에 대하다 뒤에 AV가 있습니다. N에 대해서 AV입니다. N에 대하다 뒤에 N이 있습니까? 그럼 N에 대한 N 이렇게 씁니다. 조금 달라요. 자,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볼 거예요. 네,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연습은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을 보세요. 질문합니다. 발표 주제가 뭐예요? 나가 대답합니다. 취임이 발표할 거예요. 발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취미입니다. 취미 뒤에 에 대하다를 씁니다. 이것은 쉬워요. 하지만 에 대하다 뒤에 AV입니까? N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취미에 대하다 그리고 뒤에 발표할 거예요. 발표하다는 무엇입니까? 네, AV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취미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발표하다 AV입니다. N에 대해서를 씁니다. 자, 2번도 연습할 거예요. 발표 주제가 뭐예요? 유학생활 발표할 거예요. 발표의 내용, 주제는 유학생활입니다. 그래서 유학생활에 대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하고 같아요. 발표하다 AV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네, 맞아요. 유학생활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발표하다 AV입니다. 유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3번도 보겠습니다. 발표 주제가 뭐예요? 발표의 주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문화에 대하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뒤에 발표하다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네, 여러분 모두 알아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입니다. 그럼 4번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책을 읽어요? 질문했어요. 무슨 책을 읽어요? 한국 전통 문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네, 한국 전통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하다 이렇게 문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다. 책은? 네, N입니다. AV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책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더 연습할까요? 무슨 책을 읽어요? 영화 책이에요.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영화입니다. 영화에 대하다입니다. 영화에 대하다. 그런데 뒤에 책이에요. N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4번하고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영화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 N에 대하다. 첫 번째 연습은 답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때 N에 대하다 뒤에 AV가 있습니까? N이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네,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1번입니다. 대학에 가면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역사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의 내용 역사입니다. 역사에 대하다. 이렇게 문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 대하다 뒤에 네, 공부하다 AV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합니다. 대학에 가면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문장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한국 문화 수업을 들을 거예요. 저는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 수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국 문화입니다. 한국 문화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한국 문화에 대하다. 이렇게 문법을 씁니다. 하지만 뒤에 중요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뒤에 수업. 수업은 뭐예요? AV입니까? 아닙니다. N입니다. N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문화에 대하다. 어떻게 만들까요? 네, 이렇게 만듭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수업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3번을 봅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배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좋아하는 배우에 대하다. 이렇게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중요해요.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다 AV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네, 맞습니다. 친구들하고 좋아하는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이렇게 말하면 N입니다. 하지만 뒤에 했어요. 하다 붙어 있습니다. 이야기하다는 AV예요. 여러분 모두 압니다. 자, 이제 4번을 볼 거예요. 4번 설명해 주세요. 무엇을 설명해요? 설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국 예절입니다. 저는 한국 예절을 잘 몰라요. 조금 어려워요. 설명해 주세요. 한국 예절에 대하다. 이렇게 문법을 사용합니다. 한국 예절에 대하다. 그리고 뒤에 네, 설명하다 AV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한국 예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뒤에 AV가 있습니다. N에 대해서 AV입니다. 마지막 5번을 볼 거예요. 유명한 가수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가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가수에 대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뒤에 무엇입니까? 영화 N입니다. N이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크게 말해 보세요.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유명한 가수에 대한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까요? 1번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뭐예요? 질문해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학교 생활입니다. 그럼 학교 생활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쓸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해요? 네, 오늘 문법을 사용해요. 뒤에 AV예요? N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1번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N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2번을 볼 거예요. 무슨 영화를 봤어요? 물어봅니다. 영화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영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쓰세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화 N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네, 맞아요. 가족의 사랑에 대한 영화를 봤어요 입니다. 여러분, 뒤에 봤어요 AV가 있습니다. 하지만 봤어요 앞에 영화가 있으면 영화 N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알아요. 자, 3번 같이 볼까요? 부모님과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과 이야기해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요. 이야기의 내용은 한국어 공부입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한국어 공부 이야기를 해요. N에 대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뒤에 여러분 이야기 N입니까? 아니에요. 이야기 해요. 이야기하다 AV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네, 맞아요.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4번을 보겠습니다. 무슨 기사를 읽었어요? 신문에 기사가 있습니다. 친구가 읽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무슨 기사를 읽었어요? 기사의 내용은 제주도 여행입니다. 제주도 여행 뒤에 문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네, 기사 N입니다. 기사가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요. 제주도 여행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 내용이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무엇을 하고 싶어요? 생각합니다. N에 대하다를 쓸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네, 생각하다 AV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맞아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쉽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2강의 마지막 연습이에요. 선생님하고 같이 단어를 연결합니다.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번 단어가 있습니다. 영화, 음악, 책, 읽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해요? 읽다입니까? 여러분, 읽다 이렇게 읽어요? 아닙니다. 읽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책을 읽다입니다. 자, 읽다, 읽다입니다. 여러분, 영화, 음악, 책, 읽다. 책을 읽어요.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화, 음악 이야기가 책 안에 있습니다. 내용은 영화, 음악입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 뒤에 에 대하다를 쓸 거예요. 그리고 에 대하다를 썼어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AV예요? N이에요? 이것을 봅니다. 여러분, 1번은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음악에 대한 책을 읽어요 입니다. 책의 내용은 영화, 음악입니다. 그리고 영화, 음악에 대하다를 썼어요. 그런데 뒤에 책이 있어요. 영화, 음악에 대해서 아닙니다. 대한 책을 읽어요 입니다. 2번을 볼까요? 날씨 뉴스 보다 입니다. 뉴스를 봐요. 뉴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날씨입니다. 그럼
내용, 날씨, 뒤에 에 대하다를 쓸 거예요. 자, 날씨에 대하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뉴스 N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네, 날씨에 대한 뉴스를 봐요. 뉴스를 봐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날씨입니다. 그리고 에 대하다 뒤에 뉴스 N이 있어요. 에 대한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했어요. 자, 3번을 볼까요? 3번 한국어 공부 방법 정보 필요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 방법 정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정보의 내용이 뭐예요? 한국어 공부 방법이에요. 한국어 공부 방법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 방법 뒤에 에 대하다를 쓸 거예요. 그리고 에 대하다를 쓴 후에 뒤에 AV가 옵니까? N이 옵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자, 3번도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이 문장은 한국어 공부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입니다. 무슨 정보가 필요해요? 내용이 뭐예요? 한국어 공부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부모님 건강 걱정하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다를 말해요. 그러면 무엇을 걱정해요? 걱정하는 것의 내용이 뭐예요? 입니다. 내용은 네, 부모님하고 건강이 있어요. 누구 건강이에요? 저의 건강이에요? 아니요. 부모님의 건강이에요.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해요. 걱정하다 내용은 건강이에요. 그래서 건강 뒤에 에 대해서를 쓸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부모님의 건강입니다. 그것이 걱정하다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해요. 걱정해요의 내용은 부모님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건강에 대하다를 썼습니다. 그런데 에 대하다 뒤에 걱정해요 AV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대하다를 에 대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압니다. 그럼 마지막 5번을 같이 볼까요? 우리나라 전통문화 발표하다. 여러분 5번은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좋아요?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것을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말할까요? 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발표해요입니다. 여러분, 발표해요가 있어요. 발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통 문화예요. 어느 나라 전통 문화예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입니다. 전통 문화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 대하다를 썼어요. 그리고 에 대하다 뒤에 발표하다 AV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대한 아닙니다. 에 대해서 발표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N에 대하다 무엇이 내용입니까?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N에 대하다 뒤에 AV가 있어요? N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봐야 합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N에 대하다 이 문법을 연습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16과 3강입니다. 3강에서는 먼저 본문의 대화를 들을 거예요. 자르갈 씨하고 팅팅 씨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대화를 먼저 잘 들어보세요. 자르갈 씨, 발표 주제가 뭐예요? 제 취미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취미가 뭔데요? 제 취미는 등산이에요. 주말에 등산을 자주 가요. 저는 등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다음에 저하고 같이 등산하는 게 어때요? 좋아요. 저도 같이 갈래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르갈 씨하고 팅팅 씨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본문을 들을 거예요. 선생님하고 들을 때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을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팅팅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르갈 씨, 발표 주제가 뭐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요. 자르갈 씨, 발표 주제가 뭐예요? 자르갈 씨가 말합니다. 제 취미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선생님하고 읽어요. 제 취미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팅팅 씨가 말합니다. 취미가 뭔데요? 선생님하고 읽어요. 취미가 뭔데요? 자르갈 씨가 말해요. 제 취미는 등산이에요. 주말에 등산을 자주 가요. 선생님하고 읽을까요? 제 취미는 등산이에요. 주말에 등산을 자주 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팅팅 씨와 자르갈 씨의 이야기를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잘 읽었어요? 여러분, 팅팅 씨하고 자르갈 씨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배운 문법을 누가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배운 문법이 있어요. 누가 말했어요? 네, 맞아요. 자르갈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N에 대하다를 배웠습니다. N에 대하다. 발표할 거예요. 발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 취미입니다. 제 취미에 대하다입니다. 그리고 뒤에 발표하다는 AV예요. AV가 있으면 대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자, 팅팅 씨와 자르갈 씨는 발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르갈 씨는 취미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자르갈 씨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등산이에요. 주말에 등산을 자주 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 계속 팅팅 씨와 자르갈 씨가 말할 거예요. 우리 계속 듣습니다. 팅팅 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등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힘들지 않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저는 등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힘들지 않아요? 자르갈 씨가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다음에 저하고 같이 등산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 길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천천히 읽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다음에 저하고 같이 등산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 모두 잘 읽었어요? 자, 팅팅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저도 같이 갈래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요. 좋아요. 저도 같이 갈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팅팅 씨와 자르갈 씨가 앞에 발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등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팅팅 씨와 자르갈 씨가 이야기할 때 오늘 배운 문법을 또 사용했습니다. N에 대해서 아니에요. 다른 문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찾았어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등산하는 게 어때요? 자르갈 씨가 팅팅 씨한테 물어봅니다. 팅팅 씨가 저는 등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몰라요. 하지만 팅팅 씨 생각에 등산은 조금 힘들지 않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르갈 씨가 힘들지 않아요. 저는 등산을 자주 해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팅팅 씨한테 말해요. 다음에 저하고 같이 등산해요. 저는 이것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팅팅 씨는 어때요? 물어봅니다. 저하고 같이 등산해요. 이것이 어때요? 등산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오늘 배운 문법을 자르갈 씨가 두 번 사용했네요. 오늘 16과 본문을 같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 두 개가 뭐예요? 하나는 는 게 어때요? 입니다. 또 하나는 에 대하다 입니다. 오늘 배운 문법 두 개를 모두 사용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연습해 볼 거예요. 1번을 보세요. 발표를 준비해야 해요. 친구가 말해요. 저는 발표를 준비해야 해요. 발표를 준비할 때 뭐가 중요해요? 네, 여러분. 주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표 주제는 뭐가 좋을까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 질문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 거예요. 자, 가 물어봅니다. 발표 주제는 뭐가 좋을까요? 그리고 아래에 세 개의 발표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발표 주제를 한 개씩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 거예요. 대화를 만들 때 에 대하다, 는 게 어때요? 모두 사용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한 개 만들어 볼게요. 발표 주제는 뭐가 좋을까요? 저는 여행 경험 이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이 주제가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여행 경험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 에 대하다가 있어요. 그리고 는 게 어때요가 있어요. 오늘 배운 문법 두 개를 모두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발표 주제는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한국 음식 이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발표의 주제입니다. 내용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좋아하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번 더 연습합니다. 발표 주제는 뭐가 좋을까요? 여기에 마지막 있습니다. 고향의 유명한 곳. 이것이 발표의 주제예요. 어때요?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고향의 유명한 곳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어때요? 입니다. 지금 선생님하고 대화를 세 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두 에 대하다를 어떻게 썼습니까? 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뒤에 발표하는 게 어때요? 모두 발표하다 AV를 썼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에 대하다도 에 대한 아닙니다.
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조금 다른 연습을 한 번 더 할까요? 한국을 더 많이 이해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을 더 많이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한국을 더 많이 이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가가 질문합니다. 저는 한국을 더 많이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을 말해주세요. 입니다. 여기에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개씩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운 문법 두 개를 모두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 거예요. 첫 번째, 한국 역사 그리고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이것이 좋은 생각 같아요. 한국을 더 많이 이해하고 싶어요. 영화를 보세요. 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국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국 역사와 영화를 사용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네, 이렇게 말해요. 한국 역사에 대한 영화를 보는 게 어때요? 여러분, 에 대하다 사용합니다. 는 게 어때요? 사용합니다. 같아요. 하지만 무엇이 달라요? 네, 여기는 영화, 엔입니다. 엔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에 대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이 있으면 엔에 대한 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한국 문화 수업 이것을 사용합니다. 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한국을 더 많이 이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한국 문화에 대한 수업을 듣는 게 어때요? 한국 문화에 대한 수업, 수업의 내용 한국 문화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만들 거예요. 한국을 더 많이 이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한국 생활에 대한 책을 읽는 게 어때요? 입니다.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국 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 두 개를 모두 사용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연습해 봤어요. 네, 여러분, 3강에서 다시 듣기가 있습니다. 듣고 말해 봅시다예요.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들을 거예요.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명한 비보이 김지훈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네, 안녕하세요. 전에는 비보이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요즘은 비보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네, 제가 처음에 춤을 출 때는 사람들이 비보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럼 지훈 씨는 처음에 어떻게 춤을 추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를 보면서 그냥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춤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럼 춤을 배운 적은 없습니까?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춤을 췄어요. 그렇게 시작한 춤이 이제는 직업이 되었네요. 그런데 부모님도 이 일을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반대하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이제는 부모님도 좋아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인터뷰를 듣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작은 관심과 취미가 미래에는 나에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취미를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러분이 들은 대화에 남자하고 여자가 나옵니다. 남자는 누구입니까? 네, 남자는 비보이입니다. 그럼 여자는 누구입니까? 여자는 기자입니다. 기자가 여자가 남자 비보이한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남자의 직업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알아요? 아니요. 한 번 들었습니다. 아직 잘 몰라요.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을 거예요. 다시 들으면서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들은 후에 선생님이 질문할 거예요. 선생님의 질문을 듣고 잘 답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명한 비보이 김지훈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네, 안녕하세요. 전에는 비보이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요즘은 비보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네, 제가 처음에 춤을 출 때는 사람들이 비보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럼 지훈 씨는 처음에 어떻게 춤을 추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를 보면서 그냥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춤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럼 춤을 배운 적은 없습니까?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춤을 췄어요. 그렇게 시작한 춤이 이제는 직업이 되었네요. 그런데 부모님도 이 일을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반대하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이제는 부모님도 좋아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인터뷰를 듣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작은 관심과 취미가 미래에는 나에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취미를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이 두 번 들은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답해 보세요. 1번 질문입니다. 남자는 처음에 어디에서 춤을 췄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말했어요. 처음에 어디에서 춤을 췄어요? 네, 맞아요. 남자는 집에서 춤을 췄어요. 이렇게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남자는 나중에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그 모임, 어떤 모임에서 춤을 연습했어요? 남자가 간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했어요? 남자는 어떤 모임에 갔어요? 조금 길어요.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춤을 연습했어요. 남자가 간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남자는 이 모임에서 춤을 연습했어요. 자, 3번입니다. 남자의 부모님은 남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가 말했어요. 전에, 처음에 부모님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은 생각해요.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좋아하세요. 부모님이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지금은 좋아하세요 말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남자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가 남자한테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길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마 할 수 있어요. 남자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꼭 취미를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취미를 찾으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도 처음에 춤을 추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업이에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입니다. 좋아하는 일이 직업입니다.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취미를 찾으세요.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5번입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문장이 있습니다. 같은 것이 한 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생님하고 봅니다. 1번, 남자는 처음에 취미로 춤을 췄어요. 2번, 남자는 학교에서 춤을 배운 적이 있어요. 3번, 부모님은 지금 남자의 직업을 싫어하세요. 4번, 남자는 처음에 비보이를 보면서 춤을 췄어요. 여러분 답을 알아요. 1번부터 4번 4개가 있습니다. 같은 것은 몇 번입니까? 네, 맞습니다. 1번이에요. 남자는 처음에 취미로 춤을 췄어요. 지금은 직업이에요. 하지만 처음에 취미였습니다. 그럼 2번, 3번, 4번은 왜 달라요? 무엇이 달라요? 여러분 같이 볼까요? 2번, 남자는 학교에서 춤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학교에서 춤을 배웠어요. 남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3번입니다. 부모님은 지금 남자의 직업을 싫어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좋아하세요. 처음에 싫어하셨지만 지금은 좋아하세요. 말했습니다. 4번입니다. 남자는 처음에 비보이를 보면서 춤을 췄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틀렸어요? 네, 비보이를 보면서 아니에요. 가수를 보면서 춤을 췄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를 보면서 춤을 췄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5번 질문을 보고 답을 잘 말했어요? 자, 우리가 듣고 말해봅시다. 같이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두 개의 문법을 공부했어요. 첫 번째 문법이 뭐예요? AV 는 게 어때요? 입니다. AV 이것을 해요. 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은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친구한테 물어봐요. 이것이 어때요? 이 문법의 내용은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는 게 어때요? 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법을 여러분 모두 압니다. 두 번째 문법은 N에 대하다입니다. N에 대하다 앞에 N이 무엇입니까?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하다 하면 무엇 여기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한국 문화에 대하다, 취미에 대하다 이것을 우리가 연습했어요. 그런데 N에 대하다는 무엇이 또 중요합니까? 네, N에 대하다 뒤에 N이 있습니까? AV가 있습니까? 두 개는 다릅니다. N에 대하다 뒤에 N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네, N에 대한 N 이렇게 말해요. N에 대하다 뒤에
AV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네, N에 대해서 AV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 모두 다 잘 알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제 책을 보고 다시 한번 잘 보세요.